야, 잘 먹었다. 응. 야, 생각해보고 연락 줘라. 간다. 가. 이씨, 이거 누가 긁었어? 씨. 아, 관리인도 없고 CCTV도 없고. 그래, 이럴 때를 대비해서 블랙박스가 있는 거야. 씨. 응. 아, 주차장에서는 안 긁혔었네. 아,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긁힌 거야? 씨.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화가 났대? 어이구 내 집 보는 건가? 왜? 하나 없다고 할 거 들을 게 없네 진짜. 아 형, 그 이주승 자료 봤어? 아 못 봤어. 컴퓨터 먹통이야. 내일 오전에 갖다 준대. 아 그래 그럼 그거 오면 나한테로 좀 보내주라. 나도 보게. 알았지? 나 스마트폰이 있었네. 이런 얘기를. 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그럼 그 자문단 구성은 김 교수님께 맡기는 걸로 알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퇴근하셨어요? 예, 집에 가는 길이에요. 저도 이제 청사 들어가면 퇴근인데 이따가 잠깐 밤에 얼굴 보러 갈까요? 제가 수희 씨 집 앞으로 갈게요. 예? 아, 아니에요. 저 피곤하실 텐데 그냥 집에 들어가 쉬세요. 피곤한 건 수희 씨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? 뭐 목소리가 왜 그래요? 앞으로는 숨기는 거 없이 나한테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아니에요. 아무 일도 없어요. 네, 저. 네, 들어가세요. 아저씨, 저 잠깐만요. 저 좀 내릴게요. 아저씨.
급성 위경련입니다.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 많으셨나 봐요. 아, 별일 다 생기네.